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의 공약 발표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OECD 36개국 중 35번째 미세먼지 악화국이라 하는 대한민국. 미세먼지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겨울과 봄 사이 국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실효적 대책은 요원하기까지 합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35% 감축 계획에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북경과 성분이 유사하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봐서도 미세먼지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중국의 석탄 소비가 감소해 대기가 개선되었다는데 이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큽니다. 무엇보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숨쉴 권리를 잃고 삶의 질이 하락되고 건강과 목숨마저 위협받고 있지만 국내 배출원 감축 위주의 정부 조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국내 요인에 대한 규제 위주, 사후적 대응 수준을 넘어서 국외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치르겠다는 자세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겠습니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한중정상의 강한 의지로부터 시작된다는 차원에서 한중정상의 과감한 역할을 촉구하면서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초당적 자세로 국민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정부가 산업계에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 공공영역부터 솔선수범하게 하겠습니다. 국내외 요인에 대한 종합적 실효적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께 맑은 공기를 되돌려주고 마음껏 숨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약개발단의 청년공감 레드팀 배현진 위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먼저 21대 국회 전반기에 가칭 미세먼지 근절특위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해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초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업종에 맞게 감축 제도를 수립하고 또 산업의 영역도 환경 친화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청와대의 역할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기구를 통폐합하고 한중정상회의 연례회의, 한중환경장관 상설기구 등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활동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동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OECD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의제 채택 등 공동대응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네, 둘째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추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친환경 자동차의 구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 구매 비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현행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만 해당되는 구매 의무 대상의 범위를 넓혀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영역까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공공기관 차량의 친환경 자동차로서의 의무 구매 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전면 교체를 목표로 하여 친환경 차량 대중화에도 점진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경찰 수송버스 등 도로에서 장시간 공회전을 하는 특수차량의 경우에 친환경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관철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진공, 살수 청소차 보급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고 대기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약개발단 청년공감 레드팀 김진솔 의원입니다. 이어서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셋째로 미래 꿈나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현재 공기청정기가 각 학교 교실에 일률적으로 한 개씩 배치되고 있는 획일화된 상황을 개선하겠습니다. 공단 지역 등 지역 대기 오염 실태를 고려하여 미세먼지 취약 지역 학교에는 공기청정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기청정기 사용 실태와 오염 실태 그리고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공기청정기 유지 관리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학생 통학 차량을 친환경 차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친환경 차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의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지원 예산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원전 부활 정책으로 깨끗한 공기를 국민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전기로 폭탄을 산업 현장에 던지고 국민에게까지 전가하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망국적 탈원전 정책 폐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미래형 친환경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도 거듭 강조합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여 영구 정지시킨 월성 1호기 재가동을 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여 원전 생태계 붕괴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관련법을 개정, 지금처럼 원전 가동률을 의도적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원전 가동률 80% 유지를 고정으로 하여 의무 운행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위원회를 에너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명칭에 걸맞게 하고 그 역할도 제고하여 제대로 된 원자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통합당 미세먼지 대책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